이게 누굽니까? 아, 이게 누굽니까? 이분이? 어쩌면 아까 그 못 오실 수도 있었던. 그쵸,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잖아요. 오셨어요. 아유, 선생님. 아이고, 아이고. 야, 네, 갑자기 불러 죄송합니다. 정말. 너무 힘들어요. 죄송합니다. 어떻게 의정활동은 잘 하고 계십니까? 어떻게? 네. 공부 못하는 사람이 복자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요? 저는 많은 사람의 네. 의견을 많이 들었잖아요. 워낙 부지런한 데다가 네. 바르니까 네, 그렇죠. 바르니까 뭐 그래도 공부 잘한다고 그 뭐 하거든요. 아, 드디어 그 허정범 위원의 이 특유 친화력으로 처음으로 다 같이 한번 웃었어요? 15분 만입니다.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 전화 한 통으로 이 대단하신 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다 단체 회장님들이시고 네. 얼마나 바쁘세요. 전 친구한테 전화해서 안 먹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나중에 한번 합시다 특집으로. 그러죠 한채 아무도 안 올 거예요. 막 입 바삭바삭 마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. 이거 너무 심. 어이구. 혹시 저분은? 아유, 아유. 아유. 선배님. 저희 대선배님이시죠. 그렇죠. 아, 맨집 선배님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구나. 어떤 인연인지 되게 궁금해요. 근데 왜 이렇게 배랑같이 밥을 시켜먹으려고? 내가 이거 박한대는데 보인체가 안 돼야 돼 오늘 보인체. 왜? 제가 가운데서 저기 형님 소리가 안 돼야지. 아유 회장이 하셔야지. 아유 형 그래도 형이 하시죠. 아이고. 아 지금 상석에 앉으셨죠? 늦게 온 순서대로 고향을 했어요. 아니 난 늦게 안 늦었어. 나는 저 7시 15분까지 오라고 그랬어. 네, 아니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. 아니. 네, 근데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뭐 차감 참일 또 와가지고 저녁 드릴 때가 없어요. 웃기도 웃으시고. 아 또 터졌어. 아 웃으니까 제가 다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. 두 번째입니다. 20분 만에 두 번째 큰 웃음.